네, 청와대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올림픽 공식 행사에 초청했습니다.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 속사정을 취재해 봤더니 초청한 쪽이나 응한 쪽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. 최재영 기자.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았습니다. 네. 지금 찾아뵙고 정중히 좀 대통령 네 분 좀 올림픽 전에 좀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전 대통령은 슬쩍 초청장을 열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선생님 받았습니까? 네네네.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네네네. 긍정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 전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언급한 것도 미묘합니다. 올림픽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.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.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.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보복 성격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초청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. 논란이 있기는 청와대도 마찬가지.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야당에서 쇼한다고 비난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못 오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초청을 지시하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사람이 평창에서 어떤 표정으로 만날지 주목됩니다. SBS 최재영입니다.